시험을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단어 시험을 쳐봤는데 스펠링은 물론 무지하게 틀렸지만 대충은 알아. 알겠습니까? 맞든 틀리든 말하세요. 큰 소리로. 자,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그렇죠. I should send. Send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해리가 이렇게 썼지만 얘는 seed나 said라는 거 발음하겠죠. send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send. 얘가 쌍시옷. 얘가 에. 얘가 니으니까 send 하고 do. I should send.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내가 보내야만 하나요? Should I send?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네요.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How should I send? 그 다음 뭐? This letter. 오케이. 근데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냐 하면 여기가 틀린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How should I send? Send, how는 다른 뜻이지 않나요? 저 how는 어떤이나 어떻게고요. 어디니까 뭐예요? where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Where should I send 아이고, this 선생님이 letter? 힘이 될거 같구나.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이렇게 물었죠.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물었으니까 어디로 보내면 될 거다, 된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요. 자, 이 편지, 대답하는 사람은 이 편지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 속에 원래 this letter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이 들어있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누가 다 만들었고요. To this addres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선생님이 잘라놓은 건 잘라놓은 대로 익히란 말이고요. 이 잘라놓은 것의 의미를 알면서 익혀야 돼요.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가 이런 뜻이래. 그러면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이 주소로란 뜻이죠, 이게. 이게 to this address죠. 그러면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러니까 이게 궁금,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일로 가죠. where가 되면서. 그 다음에, 오케이. 너는 보내야만 한다. You should send. 선생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묻는 말, 내가 보내야만 하나요? 너 뭐가 됐다? Should I send?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이건 누가다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양념씨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 했고, 그 다음에 this letter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었죠. 됐습니까? 네, 이걸 맞춰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ould I send? You should send. This letter는 it,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this addr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는 얼마나 자주 저에게를 씻겨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I. 그렇죠. 해야만 한다는 걸 I should. 다음. 그렇죠. I should wash 하면 되죠. 누가다 만들었어요. I should wash.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씻어야만 합니까? 그렇죠. Should I wash?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When should I wash often my dog? 자, 선생님 여기 often을 왜 적어놨냐면, 그리고 이 문장은 왜 익히고 있냐면, 이게 이렇게 얼마나 자주라는 말은 한 덩어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when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잖아. 저는 언제 저의 개를 목욕시켜야 됩니까? 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 부분만 보면 언제 씻어야 돼요? 하는 거야. 이거 언제 씻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 씻어야 되는지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자주 씻어야 돼요? 라고 묻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뭔가 새로운 걸좀 익혀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나이 묻는 표현. 자, 이 표현은 이미 이런 거 비슷한 거 언제 만나봤는데요. 너몇 살이니가 뭐예요?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Joe? How old가 무슨 뜻이야? 얼마나 나이 드니야? 얼마나 나이 드니? 그럼 how often은 무슨 뜻인 것 같아?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더운은 뭘까? 얼마나 더운? 그렇죠? How hot? 그렇지? 그렇습니까? 얼마나 추운 하고 싶으면 how cold?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픈의 뜻이 뭔것 같아요? 오픈의 뜻이 그래 오픈이 자주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나이 드는 how old고, 얼마나 더우니 how hot이고, 얼마나 추우니 how cold니까 얼마나 자주는 뭐가 되는 거야? How often 그렇습니까? Often. 자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How often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가 되는 거예요? How often. 그 다음에 should I wash?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씻어야만 합니까? 이게 다 합치면, 아이고, 선택이 안 됐네. 이렇게 How often, 얼마나 자주, should I wash my dog?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n이 아니야. 이제 묻는 말이 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적 있냐.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그 사람 누구니? 그 남자 누구야? Who is he?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에 이런 거 묻는 말이 덩어리 되는 거 앞에서 뭐 만들어 본적 있냐 하면은 이런 거 만들어 본적 있었어. 이런 문장 연습했는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자, 그러면 얘도 차근차근 가볼까요?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라는 표현은 누가다부터 만들면 너는 만들 수 있다죠. 너는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시킬 거야.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때 이게 뭐였더라? 그쵸. What food can you make?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음식이니까 묻는 말인데 근데 한 단어가 아니야. 이와 같이 얼마나 자주 이런 것도 이제 익혀야 된다. 얼마나 오랫동안도 우리 배운 적 있어. 얼마나 오래는 뭐였더라? 자, 얼마나 오래는 어떤 문장 익힐 때 되냐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부터 만들죠.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 워크. 오케이. 그럼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그래서 이거 문장 완성시킨 뭐였더라?
long can you dog walk?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요. 그것은 걸을 수 있다. 이렇게 walk. 2시간 동안 for 2 hours.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for 2 hours가 무슨 뜻이니까? 2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 How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T가 소리가 안 나. 내가 씻어야만 합니까? 무엇을?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Your dog 원래 써야 돼도 너의 개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 돼. 근데 Your dog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이을 쓸수 있죠.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맞출 거예요. 누가 다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답이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 돼. You. 오케이. You wash는 너는 씻긴답니다. 너는 씻는다. 씻겨야만 한다니까 양념 뿌려야죠. You.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러면 once a week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번 서로 어울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wash it once.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쭉 봤거든요. 한번 요거를 해리가 스스로 한번 채점해 봐. 선생님이 스스로 채점 왜 시키는지 알아요? 아니, 많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자, 공부의 첫 걸음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른다부터 아는 거에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수 있기 때문이야. 자, 한번 해보세요.